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6월 수출 물가가 1년 전보다 13%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수출 물가 지수는 107.12로 전년 동월 대비 12.7% 오르며 2009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 품목별로는 국제 유가 상승과 전방 산업 수요 회복에 화학 제품이 1년 전보다 31.7% 올랐고 경유 등 석탄 및 석유 제품은 65.9% 급등했습니다. 6월 수입 물가 지수도 115.43으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수입 물가가 오른 이유로는 작년 마이너스 상승률에 따른 기저 효과 외에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광산품과 석탄 및 석유 제품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.